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MC 불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드클로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이라고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해석을 해보니까 나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봤는데 내용을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문장은 지칭하는 거겠죠. 브로스라는 더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보니까 뭐 가사에 뭐 여기도 H&G 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행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환장 얘기도 나오는데 뭐가 이게 법적 공방까지 갈 이슈가 있나요? 아, 이거를 좀 더 제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내용을 좀 업데이트 된 게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비드클로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거니만큼 또 재밌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드클로의 온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idclo라. Why 제가 들었을 때는 뭐 브로스라도 있고 MC 불도 있고 비드클로 중에서 랩의 어떤 플로우의 안정감? 타격감이라고 하죠. 비드클로가 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또 랩의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느껴져. 짜임새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 테크니컬은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디스전에 참가 래퍼들 중에. 가사 내용은 제대로 모르겠지만 테크니컬은 제일 베스트다. 속도 되게 꽂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어그레시브 해지고 있어. 요. 자,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할게요. 이거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고, 뭐 래퍼들의 어떤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사에 대한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외국인으로서 음악만 들었을 때 어떤 첫 느낌을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면 현재까지는 저는 비드쿨러의 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라이밍이나 플로우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떤 좀 타격감 같은 게 제일 좋았어. 아, 이게 확실히 경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니까. 경력이 있어요. 경력이 있는 래퍼들은 랩을 들으면 그게 딱 느껴진다니까. 가사에서 그 플로우에서 그게 느껴진다니까. 이렇게 타격감 있는 래핑을 하더라도, 물론 뭐 가사 안에서 뭐 타 래퍼들보다 펀치라인이 좀 더 돋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단지 음악만으로 들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브루스라가 에미넴 바이브로 랩한 곡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곡도 영어 가사를 해석하고 나서 펀치라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이들의 갈등 관계나 이런 거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음악만으로서 어떤 저의 그냥 솔직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일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니까. 오랜만에 비드쿨러가 Still Alive라고 하죠, 살아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느끼게 해주는 곡이지 않았나. 음악이 한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또 많이 안 찍은 게, 힙합이 아니죠, 대중적인 음악들을 또 하는 비드쿨러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안 만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이 붙는 음악을 가지고 오니까 저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에서도 래퍼들 간의 비프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맞물려서 크메르 힙합도 지금 비프로 뜨겁죠? 아, 요즘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힙합 팬으로서 또 지켜보는 또 흥미를 가지면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